기승전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많은데요? 아, 진짜.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케인 투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친구를 데려왔어요. 유튜브 댓글에도 참가자에 대한 사육 방법과 번식 방법에 대한 질문이 달렸는데요. 저도 과거에 참가자를 좋아했고 키웠는데, 오랜만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데려온 개체는 야생 개체로 초초 대형 참가제와 그래도 큰 사이즈의 참가제를 데려왔어요. 이번 초초 대형 사이즈의 참가제는 다른 유튜브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큰 사이즈인데요. 정말 크죠? 자로 한번 전체 길이를 재면 약한 11cm 정도 나옵니다. 뭐좀한 1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게발은 짝짝인데 탈피 두번 정도면 복구할 것 같습니다. 옆에 참가제도 꽤큰 사이즈인데 약한 7cm 정도로 보이고요. 초초 대형 참가제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좀더 비교해 드리려고 옆에 이제 갤럭시 S8을 놔뒀습니다. 꽤 크죠? 이 초초 대형 참가제는 정말 큰 개체인 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암튼 이 친구들은 암컷과 수컷인데 참가제 암수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암컷입니다. 일단 눈에 띄게 꼬리 쪽이 둥글고 넓어요. 예, 테일이 좀 넓죠. 그리고 이세 번째 다리에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 그리고 이걸 흔히 산란공이라고 하죠. 정말 구별하기 쉽죠, 여기까진. 자, 그리고 초초초 대형 참가제는 수컷입니다. 들어보시면 꼬리 쪽에 생식기가 있어요. 생식기처럼 생긴 다리가 있죠. 이것을 이제 정관이라고 합니다. 암컷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암컷과 다르게 꼬리가 좀 약간 둥글지 않아요. 길쭉합니다. 그리고 크게 구별되는 방법은 암컷과 다르게 세 번째 다리에 산란공이 없습니다. 구별하기 참 쉽죠. 자, 그럼 암수 구별이 끝났는데 이제 중요한 건이 친구들을 키우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제 앞에는 물이 담긴 두 개의 용기가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니고 식염수입니다. 야생 동물은 정말 기생충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데려와서 사육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키워야겠다 하시면 꼭 기생충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민물생물의 기생충 제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소금물로 기생충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생충은 삼투압 조절을 못해서 농도 변화를 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소금물이 필요한데 대부분 농도를 못 맞춥니다. 농도 맞추기 힘드시면 그냥 식염수 구매하셔서 사용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럼 가지대를 투입할게요. 이 상태로 10분 정도면 알맞습니다.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생충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진짜 많은데요? 진짜. 움직입니다. 진짜 징그럽네요. 몸집이 큰 놈이라 그런지, 진짜 기생충이 많아요. 잠깐만, 이거 좀 충격인데? 아씨. 와, 씨. 와, 진짜 기생충이 진짜 많아요. 한 마리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어 보고 있네요. 뭐야, 저거 진짜 애벌레.
반면 암컷한테는 아무런 기생충이 나오지 않네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기생충이 진짜 차벌레처럼 생겼어요. 진짜 이거 너무 많은데? 진짜 징그럽다. 이제 좀 대충 많은 기생충이 죽은 것 같아요. 소금욕을 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바닥엔 기생충들이 죽어서 떨어져 있어요. 역시 암컷은 아무런 기생충이 없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너무 오랫동안 소금욕을 하면 좋지 않으니 이제 꺼내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생충을 살펴볼까요? 진짜 많네요.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수의 기생충이 죽어 있습니다. 한 마리만 한번 꺼내볼게요. 한 마리 꺼내봤는데 움직임도 없고 확실히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빨리 버려야겠어요. 징그럽네요. 아무튼 이렇게 기생 제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제를 사육해보고 사육 정보와 번식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